na Google man minisuot na mi aning kuan gamay nga daan ba? Si ko lang kapatiran ma'am. Black na explorer ma'am.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캔디스랑 소스 공장 만들 땅을 보러 왔습니다. 돈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요,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땅인데 혹시나 할부로 살 수 있나 싶어서, 자리는 어떤가 싶어서 지금 알아보려고 다니고 있고요. 첫 번째 땅을 보러 왔습니다. 저희가 소스 공장을 알아보러 다니는 이유는 4호점까지만 하면 지금 상태로도 제가 충분히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공장을 만들게 되면 세부에서 8개, 9개 정도 되는 브런치를 손쉽게 핸들링을 할 수 있고, 각 지점당 맛의 변화도 잡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많아서 공장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당장 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들어오는 수익들로 충분히 5개월, 6개월 안에 시스템 잡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This house also including 그냥 오렌지 컬러? 핑크 컬러? This one? This water from that house only? Wala ila botong na adito? Wala, wala. Naanas may separate ila. Okay, it means somebody buying. We did a closing. No one will use the water. So I'll remove then. You will connect the drainage. Your drainage under the drainage of the system. 앞에 있는 집이 하수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수도가 빠져 있는데, 만약에 이 땅을 사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집 땅까지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집에 하수구를 막아도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만약에 여기다가 공장을 짓게 되면 땅 속으로 잡으면 충분히 깨끗한 땅이 될 것 같아요. Including that way? This is the right of way. The dogs are not right of way. It's a parade for this land. So two clean titles and then some more land for the right of way. If we making building each our own way, or yes, 그냥 need to give other person no, also? No, it's your own way. We have documents for that. That the owner bought that small for his land. 충분히 트럭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고, 만약에 사게 되면 그냥 여기 도로를 예쁘게 깔아버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큰 도로 끼고 굳이 땅을 살 필요 없고요. 저희는 공장을 지을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라 포지션? 바라 코미사리 오케라. 어 오케라 안 하디야 그 에리아 아니야 파킹. 아 맞아. 6M? Million, that's right. So it will be, I think it's only 8K per square or 10K per square. Can you ask the owner 50% buy at first and then the other 50% divide 6 months? Anna. Can you try okay, to ask? Okay. Because our budget is very 그냥 sakto, but we handling of a business this time, so we need holding the cash. We cannot make zero our balance. Are you go asking ah? And then please answer. Okay. After answer, we will give you schedule for meeting with the lot owner. Okay. I'll let you know later. Okay. Thank you. Title 드라님은? Yes, ma'am. 린 타이틀님 콜레벨. 무리해서 3밀리언 패소 정도 끌어가지고 먼저 내고 6개월을 나눠서 3밀리언을 내게 되면 굉장히 저한테 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는 돈이 3밀리언이 있어서 6개월 나눠서 낸다는 거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지금 삼성페이 같은 지캐시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싹 다 끌어모으면 한 3밀리언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50%는 먼저 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나머지 50%를 6개월 안에 벌어가지고 내야 되는 게 문제. 두 번째는 이 땅을 다 정비를 해서 위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력이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한 1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로 짓는 게 아니라 창고식으로 지어서 창고 안에다 사무실 꽂고 할 거라 충분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 땅 보러 가야겠습니다. 아, 두 번째 땅을 보러 왔는데, 여기는 트라이시카트들 다니는 골목도로를 제 차가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골목으로 들어오면 있는 땅입니다. How many square meters? 277. 단안? 어, 단안. 이렇게 넓은 거지? 200도 아니야, 이게? 뭐라, 아, 월라신데? 여기 지대? 540잖아, 뭐. 땅이 277이라는데, 느낌상 아까 갔던 데가 500이 넘거든요. 두 배로 작은데, 두 배로 작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아삭, 어떡? 아, 어쩐지. 전부 다가 아니라, 딱 여기까지, 이렇게 제 손가락을 기준으로. 어쩐지, 땅이 커 보이더라. 느낌이 아니었어. How much 대리? 3.5. 땅도 아까보다 절반. 가격은 아까 전에는 스퀘어당 1500페소, 여기는 스퀘어당 12000페소가 넘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비싸고 땅은 더 안 좋아요. 위치상으로도 훨씬 안 좋습니다. 근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약간 거기는 말 그대로 6개월 정도 외상을 해서 분할도 갚아야 될 정도로 부담이 되긴 합니다. 같은 동네입니다.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로 정말 같은 동네인데 거기는 도로에 인접해 있고 여기는 골목에 인접해 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리를 하더라도 거기를 매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전에는 왕복이라도 할 수 있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그런 골목이었는데 여기는 진짜 집들 있는 골목? 좁은 골목입니다. 좁은 골목에 있는 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있는 땅이라서 두 번째 본 땅은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본 땅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가격은 더 비싸니까 두 번째 땅은 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땅을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볼 수 있는 땅이 두 개 정도 더 있는데 저희가 5시 반쯤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세 번째, 여기는 2억 가까이 하는 땅이에요. How many square meter? 400 square meters. 400 스퀘어인데 처음에 본 데보단 작은데 차가 들어오는 거는 첫 번째 땅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의 레벨입니다. 근데 판매 가격은 여기가 두 배 정도 비쌉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투자 목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땅이고요. 여기는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산화도 말이네. 그러면 400 스퀘어미터에 8밀리언 뺐으면 어우 안 된다. 여기는 대신에 이미 창고식으로 건물도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1평짜리, 1평은 아니겠다, 한 3평? 2평, 3평짜리 상가들이 이렇게 3개가 포함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담벼락도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처음에 봤던 땅보다는 작고 처음에 봤던 땅보다는 평당 가격은 두 배 정도 차이 납니다. 조금만 돈 더 드리면 고민사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땅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여기 너무 비싸. 야, 1 square meter 또 한 20,000. 그러면 어디가 좋아? First or second or third? Third. We can 대략초. Third is okay, but 늘만 I think best is first. And then Saka also. Yeah, I think Pasaka is there. 맞아. First. Just I hope owner will give us one chance. 첫 번째 땅이 만약에 분할 납부가 되면 첫 번째 땅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네요. 아마 다른 땅을 내일 또 보러 갈 건데 거기보다 첫 번째 땅이 더 좋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동업자분과 만나서 상의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태풍 이후로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미팅이라 오늘 가봐야 됩니다. 동업자하고 미팅은 영상으로 아마 안 만들지 싶어요. 저희가 또 사업 브이로그인데 너무 딥한 거는 그려나가기가 좀 힘들어요. 어디가 좋아? First lap. If by whose name? Mine. 하코? Partner. No. Same, same. If you love by? I know love by forever together. If? If 없어. 없어? 없어요. Are you sure? I promise. Promise? Yes. 알았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줘요. 제가 지금 무리해서 이렇게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필리핀이 지금 한 10년 사이에 땅값이 대여섯 배 정도도 오른 것 같아요. 많이 오른 데는 20배까지 오른 데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버는 속도보다 땅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서 무리해서라도 땅을 구매해서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진 않거든요. 지금 현재 필리핀의 땅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엄청 유명합니다. 현지인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땅은 최대한 능력이 되면 좀 무리해서라도 사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방지게 땅 보러 다니는 영상 올렸는데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그마한 한식당에서 프랜차이즈로 변모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땅을 보러 나왔습니다. 창이 많이 더럽네. 죄송합니다. 눈 좀 닦아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이는 녹색 차가 에이전트 아니면 땅 주인 차일 것 같아요. Why I know here? Here 라방원. Hello, I know that he is on the Diamond Street. Sapphire Diamond, Anava. Oh, you know him? Long time ago, 14 years ago. Ah, you need to U-turn. You're really guapo, very handsome. No more sasingi sa'yo. Hello, there is a my road here. Who's with you here? 예, 이거 옛날에 그 뭐냐 저희 아, 오케이 Don't throw your garbage. 너 sakit? I'm not sakit. Wait, I need to be in pain. 아.
아니야. Do you want that open? 하지마. We are not asking each other. Yeah, we have memories here. 아니. Do not try to 아니, ask me. 아니, 하지 마라. Maybe we're only neighbors. 키스야. 근데 확실히 첫 번째 본 땅보다 좋은 곳은 없네요. 이게 딱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낌새가 딱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기 너무너무 힘든 골목을 또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 스트리트네. 와, 14 years no coming here. 다이아몬드. You can see? 다이아몬드. 이 근처에 제가 2년 있어가지고 여기 길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캔디스 만나기 전에 옛날 14년 전에 여자친구 집이 이 근처여가지고 제가 지명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14년 전 이야기입니다. 분위기가 저희가 찾는 그런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차도 들어가기 불편할 것 같고 딜리브리 코미사리 저희 돈으로 살 수 있는 땅은 정상적인 땅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절대로 저희가 들어올 수 없지만 그래도 기왕 온 김에 보고 가야 되니까 제가 이 대문 보고 선택을 했는데 차가 들어올 수 있나? 옆집은 차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볼링하우스 해야 되겠다 진짜. 땅은 예쁘게 커팅이 되어 있고 담벼락도 되어 있고 대문도 되어 있습니다. 집이 있긴 한데 철거비가 더 많이 들어갈 정도의 집이고요. 318스퀘어미터고요. How much? 아, 4.5구나. 라방원 지역이고 4.5밀리언이고 318스퀘어미터 정도 됩니다. 스퀘어당 한 14,000 정도 되는 시세인데 처음에 봤던 땅이 진짜 가격 대비 위치 대비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지금 토요일인데 월요일 날 10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미팅을 할 수 있다고 그때 미팅을 잡을까요? 라고 브로커 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일단 미팅을 잡았거든요. 혹시나 얘기를 해보고 저희 비즈니스를 다 오픈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인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좋은 점은 담벼락이 이미 쳐져 있어서 담벼락 칠 일은 없어서 그리고 대문도 있기 때문에 좀 수리만 하면 대문도 필요 없고 그리고 바닥도 이미 콘크리트 작업이 다 돼 있어서 엄청 크게 돈은 많이 안 들 것 같긴 한데 들어오는 골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렌탈하우스 지은 다음에 오토바이 주차장 만들어 놓고 방을 렌탈을 하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공장을 만들기에는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한테 딱 맞는 땅이 나올 거예요. 돈만 있으면 땅 구하기가 쉽죠. 근데 돈이 빠듯하니까 그 조건을 다 맞추면서 땅을 찾아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네요. 월요일날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